또 이렇게 밤포맘이 언니들 뵙고 싶고 그냥 예쁜 옷 보여주고 싶어서 사심없이 왔으니까 사심없이 봐주세요. 밴드에 있었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제일 무서운 거는 말없이 떠나갈까봐. 저 갈게요 하고 가면 제가 기다리지 않는데 말없이 저 미워하고 돌아왔을까봐 그게 제일 무서운 사람 중에 저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 예뻐하시니까 글 써주시고 또 그것을 제가 또 정확하게 다시 깨닫고 좋은 시간이었어요. 정말 감사하고요. 항상 언니들을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하고 공부 많이 할게요. 그리고 오늘도 두 니트 치마를 준비를 했어요. 제가 이제 니트 치마 공장에 가서 직접 딜을 해봤어요. 그리고 이 제품이 있는 곳도 있을 수 있어요. 그 공장에서 생산하는 거니까 겹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디자인 등록을 다 하셨대요. 그래서 그 치마를 이제 설명하기 앞서 내일 모레 엄청 춥대요. 기온이 1도, 영상 1도라고 하니 엄청 춥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존에 저희 집에 있던 밍크 목도리가 이게 단면이에요, 단면. 근데 이게 쇼핑몰에 가격이 올라가 있어요. 그 도매가인데 제가 그냥 소매 언니들한테 팔기로 했기 때문에 쇼핑몰에 올라갔어요. 행여 그 도매 언니들이 나도 팔고 싶어 하셨을 때 제가 문의를 받아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거 단면이에요. 이렇게 보면 앞뒤가 다 똑같으면 좋겠죠. 하지만 뒤가 이렇게 폴리로 된 니트 조직이 아크릴 폴리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까슬까슬한 게 싫다고 하시는 언니들한테는 좋지만 또난 고퀄리티를 원해 하실 때는 좀 부족해요, 솔직히. 하지만 가성비 있게 편하게 저렴하게 밍크를 흉내낼 수 있고 이건 진짜 천연 밍크니까 가까이 가면 이 느낌이에요. 색깔은 사이트에 이렇게 그레이 색도 있고 네이비도 있고 이렇게 퀄리티 좋아요. 자, 퀄리티 좋아요. 하지만 D가 없어요, D가. 그러니까 언니들이 그거 생각해 주셔야 돼요. D가 없어요. 네. 그 다음에 블랙도 있어요. 네, 지금 구입하시기 딱 좋아요. 근데 이게 도매 언니들 문의가 많고 하기 때문에 사실 도매 언니들이 뭐한 10개, 20개 달라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양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진 않으니까 필요하신 언니들 꼭 하세요. 여기 보면은 블랙이에요. 윤기 나는 거 똑같고요. 층층이 있는 거 있죠? 그 다음에 안에는 그냥 이런 면이에요. 폴리면. 니트 조직 비슷한. 그 다음에 요게 지금 블랙이랑, 뒤에는 블랙이랑 요건데요. 소량 남았어요. 소량. 그래서 가격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정말 저렴할 거예요. 요거 단면으로 된게 지금 쇼핑몰에 9만원, 10만원대 나가거든요. 짧아도. 요렇게 짧은 게 9만원대, 10만원대 나갈 거예요. 근데 얘는 길잖아요. 사이즈 한번 물어봐 주시고. 양면이니까. 그거를 한번 필요하신 언니들 저한테 반포드레스가 할수 있는 일은 언니들 패션을 연출할 때 가성비 있게 해드릴 때도 있고 고퀄리티로 나갈 때도 있고 하니까 제가 이렇게 추천할 때 이유 있어요. 요거 저렴해요. 제가 이거 작년에 짧은 거 샀을 때 50만 원대도 산 적이 있어요. 백화점에서. 근데 가격 정말 저렴할 거야. 색깔은 그레이하고 블랙만 남았어요. 블랙은 요 뒤에다 해놨어요. 간단하게 했지만 이걸 왜 자꾸 얘기하냐면 춥다고 하니 패딩 사실은 지금 조끼 입고 다니기 딱 좋잖아요. 제가 요거를 풀어볼게요. 저도 이거 하나 있는데 따뜻해요. 예. 제가 입고 있는 이옷 사실은 이렇게 체인이 들어갔어요. 근데 혹시 필요하신 언니들만 사세요. 요거는 빠른 출고가 가능할 거예요. 이거 체인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입고 있는 건 일회성에 가까워요. 이런 체인은 막 이게 사실 어떻게 빨겠어요? 손으로 다 조물조물 빠셔야 되는데, 가격이 저렴한데 조물조물 빨기엔 좀 그렇죠. 여기 보시면, 체인이 들어간 거예요. 등은 체인이 없어요. 예. 네. 색깔이 사이트에 올라갈 거예요. 사이트에 올라가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목걸이를, 사실 여기에 목걸이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체인이 있는데, 주렁주렁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뱀줄 하나 포인트로, 뱀줄. 예. 네. 요것도 말 그대로 도금이, 없어졌을 때 저희 액세서리 다 해드리는 거 아시고 계시죠? 변색된 거 한꺼번에 묶어서 보내주세요. 무료 세팅을 해드릴게요. 도구. 일단 귀걸이 제가 오늘은 요 초록색 포인트 들어간 거 했어요. 이것도 사이트에 있어요. 일단 제가 입고 쇼핑하는 건다 있어요. 이 청바지도 물론이고요. 이 벨트도 언니. 네, 이 벨트도 이건 진짜예요. 진짜인데 제가 언니들한테
가성비 있게 선물한 게다 있어요. 아, 제가 패딩을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지금 뒤에 있는 니트라든지 스카프를 보여드릴게요. 예쁜 거를 구입하고 싶어서 제가 시장 다 돌아다니고요. 코로나니까 언니들 움직일 때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일이 반포 드레스, 반포맘이 세계로 뻗어가는 반포 드레스가 K 열풍, 패션 열풍 불잖아요. 그 안에 주역이 제가 될 거니까 제가 한번 유행을 한번 퍼뜨려 볼게요. 패딩을 다는데 우리나라에 유행하는 K 패션의 주역이죠. 요런 패딩은 구스예요. 요런 거는 단가가 있겠죠. 요거는 밴드에서만 판매를 해요. 요 느낌에 봉글봉글 하고요. 여기에 가까이 갈게요. 보이시죠? 이렇게. 이거는 정말 가볍게 데일리로 이번 주에 당장 입을 수 있는 거예요. 당장 입을 수 있고, 제가 여기다가 이런 링크 목도리 하나 해볼게요. 그냥 대충 제 눈에 보이는 거. 요거를 요런 느낌의 그냥 청바지 입고 가방 하나 딱 메시고 따뜻하고 활동성 있게 제가 이렇게 연출을 했고요. 또 그런 거 있잖아요. 나 패딩 입었는데 좀 럭셔리하게 연출하고 싶어 할 때는 그럼 언니들 막땀 많은 언니, 나열 많을 때는 이거 있잖아요. 이게 하운드 디자인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샤넬에서 되게 많이 쓰는 요게 헤링본 원단이라든지 울 니트에 스카프에도 요 많이 쓰잖아요. 요 디자인이 그죠? 요게 지금 실크 100%짜리예요. 얘는 네 이런 거 그냥 따뜻하게 색깔이 언발하긴 하지만 좀 뭔가가 정장틱한 느낌과 청바지를 입었을 때 얘가 좀 캐주얼하게 보일 수 있게 요런 거 하셔도 괜찮아요. 이거는 좀 가벼운 거예요. 너무 털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털 이렇게 울로 된 거가 또 무겁다 하시는 언니들은 덥다 하시는 언니는 하운드 디자인 요런 디자인으로 샤넬 체크라 그러죠? 뭐 브랜드 말해도 어차피 이건 샤넬이 아니니까 그런 거 얘기해도 되겠죠. 네, 요걸로 하셔도 돼. 이거는 실크 원단이에요. 이거는 드라이 맡기셔야 되고요. 이런 박음질 하나하나도 실크에 맞게 이렇게 돼 있어요. 요렇게 깨끗한 재봉질로. 제가 요런 거 검수 다 했어요. 네, 요렇게 입으셔도 되고요. 뒤도 보여드릴게요. 제가 올라가서 보여드리면 또 엉덩이가 또 나오더라고요. 엉덩이 나오지만 보여드릴게요. 네. 요렇게 생겼어요. 딱 떨어지게. 사이즈 넉넉하지만 요것도 사이즈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입은 사이즈가 66이네요. 구스 솜털이 90이고요. 깃털이 10이에요. 그럼 굉장히 고가예요. 아시죠? 솜털은 아주 보슬보슬한 거고, 깃털이 좀 많이 섞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옷들 중에 다 20%거든요. 여기는 10%니까 이게 되게 잘, 그래서 이게 방방한 거예요. 방방해 보이잖아요. 그죠? 요거 블랙도 있어요. 컬러가. 여기 보면은. 요거는 밴드에서 팔아요. 센스쟁이 언니들이 왜 밴드에서 파는지 아시죠? 요건 블랙이에요. 블랙이고. 요런 거에 제가 한번, 요걸 한번 해볼까요? 똑같은 블랙으로. 블랙 밍크예요. 가까이서 보면 요 느낌이에요. 그래서 청바지 입으셔도 되고, 블랙에 블랙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블랙에 요것도 아크릴이랑 그 비스코스라고 레이온이라고 그 실크 인조 섬유의 그한 종류일 거예요. 제가 요 비스코스라고 돼 있더라고 요거는. 그래서 좀 만졌을 때 매끌매끌한 것보다는 면 느낌이 좀 드는 가제 수건 같은 느낌이 좀 들어가 있어요. 요거. 그 다음에 여기 금사 실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반짝반짝한 거. 요것도 뭐 이렇게 자켓에다가 그냥 툭 하셔가지고 패딩을 입었는데 뭔가가 갇혀 입은 듯한 느낌.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싫다. 그러면 동글동글 묶어버리세요. 이렇게. 요런 식으로. 그러면 뭔가 펄을 한듯 느낌. 그리고 가벼워 보이는 느낌. 그런 느낌 내기에는 딱 좋아요. 요건 색깔이 요런 베이지도 있어요. 제가 시장 가서 언니들 생각하면서 제가 옛날에는 이랬어요. 가게 가서 뭐가 잘 나가요? 도매시장 가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 중국의 오퍼들한테도 뭐가 요즘 한국에서 유행이에요? 이러는데 그냥 제 눈에 예쁜 거 언니들이 좋아할 만한 거 그냥 반포 드레스 스타일로 그냥 제가 요것도 색깔이 버버리 트렌치 코트에도 괜찮고 남방 같은 데도 괜찮고 그리고 이게 여기 끝에 보면은 밑에는 박음질이 돼 있는데 옆면은요
그 데키 커팅이라고 일본어로 데키 커팅 열 처리해서 잘라냈기 때문에 거기에는 시선 박음질이 없어요. 그래서 혹시 이거 박음질 안 됐어요가 아니라 이건 이렇게 처리를 한대요. 여기는 박음질 안돼 있죠. 요렇게 자른대요, 그냥. 밑에는 박음질이 돼 있어요. 이렇게. 이게 받았을 때더 예쁠 수가 있어요. 제가 예쁘다 안 예쁘다는 언니들이 더잘 알고 언니들이 평가하고 그죠? 이렇게. 요거는요, 5호 사이즈 3장 남았어요. 이거는 사실 어제 들어왔는데, 66 사이즈는 15장이 그 자리에서 나갔던 거야. 저희가 오기 전에 저희가 도미 언니들한테 사진을 보내서. 이게 패딩 치마예요. 요 느낌이, 뒷면도 요렇게 돼 있고요. 요거를 제가 입어보고는 싶은데, 치마라 가지고 뒤에 또 스트링이 있어요. 요런 거는 한겨울에 부츠 같은 거 신고, 이번 주에 춥다고 하니, 레깅스 하나 입고 막 다니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요거 네이비 색이에요. 요거 5호 사이즈 3장 남았대요. 퀄리티를 제가 한번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이게 옷가게에 오신 것처럼 제가 한번 시보리가 있고 디자인 자체가, 그리고 등 부분이 요렇게 케이프처럼 멋스럽게 돼 있어요. 그리고 허리 부분이 잘록해 보이고요. 밑단도 또한 옆에 이렇게 명품 디자인 옆에 보면 옆솔기 있죠? 요렇게 만들어졌어요. 5호 사이즈 3장 남았다고 하니까 필요하신 언니들 하셔요. 요거는. 여기까지는 밴드에서 구입해야 되는 거. 센스쟁이 언니들 아실 거예요. 근데 여기 다음부터는 이제 쇼핑몰에서 구입할 수 있는 패딩이에요. 사이즈가 넉넉하고, 이번 주에 입어도 무겁지 않은, 그리고 좀 활동성이 있는, 뒷면도 이렇게 캐주얼하게 주머니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얘는 올이래, 올이. 솜이 아니라. 그래서, 뭐라 그러지? 이게 지금은 눌려있어서 그런데, 그렇게 두껍진 않지만, 아까는 되게 벙벙하잖아요. 구스는 부풀어지는 게 있는데, 올이는 좀 죽어있는 그 기간만큼 죽어있고, 지금도 제가 만졌을 때 무게감이 솔직히 막 벙벙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번 주나 다음 주나 11월 초에 입게 되어지면 딱 좋아요. 그리고 스타일도 요렇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 되면 요런 니트를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많이 보고 많이 팔 거야 아마. 요거는 사이트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올려서 뱅글뱅글 돌려서 요 사이즈에 요 안에다가 속 집어넣어서 이렇게 연출하셔도 되고. 단면이에요, 단면. 이중지가 아니고. 이렇게 해서 안에도 하셔도 되고요. 얘를 빼볼게요. 빼셔가지고 요거를 뱅글뱅글뱅글 돌리셔가지고 요렇게 하셔도 돼요. 얘는 니트 자체가 니트 조지, 이게 니트. 근데 이게 아크릴이에요. 아크릴인데 이것도 말 그대로 그냥 함유량은 제가 뭐몇 프로 몇 프로인지 모르겠지만 나일론하고 니트가 그 아크릴이 들어간 느낌. 판성도 있고요. 예, 이렇게. 요것도 괜찮고, 저라면 또 요런 거면 좀, 또 살짝 그 명품 스타일로. 요렇게. 요 느낌으로 그냥 청바지 입고, 좀 편안하게. 요거 지금 바닥, 요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넓게. 그리고 편하게 생겼어요. 편하게. 사이즈가 좋아서, 등치 있는 언니들도 좋아요. 사이즈가 키 크시고 등치 있으신 언니들도 좋아요. 요거는. 컬러가 블랙도 있고, 블랙은 그냥 제가 보여드릴게요. 느낌은. 요 느낌이에요.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 뒤에 연출하기 나름. 요거는 지금 제가 패딩이 필요하실 것 같아서 패딩 가져왔고, 요게 또 인기리에 있는 요 베이지 컬러의 패딩이에요. 아주 귀엽고 큐티하고. 요게 아마 그 저거지 않을까요? 인기 예감. 제가 명품의 스타일로 한번 연출을 한번 해볼게요. 패딩 하나로. 이게 저렴하죠? 근데 요게 지금, 요렇게 입었어요. 요렇게 입고 스카프를 했어요. 뒷면, 앞면, 주머니. 일자 주머니라서 더 귀엽고. 뭐, 요렇게 입고 나가서 사람들이 봤을 때 뭔가가 갇혀 입은 듯한, 그리고 되게 경쾌해 보이고. 저희 나이 때 가장 필요한 게 패딩이죠. 아이보리도 컬러 예뻐요. 아이고. 네, 여기 있어요. 컬러는 블랙, 아이보리, 베이지가 있어요. 이렇게.
아이보리도 예쁘죠. 아이보리 아까 하운드 실크로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여기다가 겨울 지난 방송에 했던 그거 있잖아요. 두꺼운 것도 하셔도 예쁠 것 같아요. 예. 지금 사실은 너무 울과 패딩과 막 터로 타면 더울 수 있잖아요. 뭔가 하나는 가볍게 연출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게 지금 가벼운 실크예요. 니트 조직이 아니니까, 우리가 더추더추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건 좀 시원하게 해주는, 시원 따뜻하게. 자, 여기까지. 아, 그리고 혹시 저번 주에 저한테 바람막이 짧은 거 얘기를 하셨거든요. 제가 요거를 안에 면으로 돼 있어요. 이게 폴리면이에요. 면. 그 다음에 이런 잠바야, 잠바. 가볍게 입을 수 있는 77 사이즈까지 가능하고요. 요거는 살짝 그 버버리 트렌치 코트의 짧은형. 반우드 모자로 나와서 요런 것도 마찬가지로 스카프나 요런 걸 잘 응용하면 예쁠 것 같아요. 아유. 느낌을. 그리고 여기 밑에 허리 스트링이 들어가서 좀 날씬하게 보이려면 스트링을 좀 더 줄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고, 여기도 아까 제가 했던 그런 스카프나 하시면 고상한 스타일로 또 착착착착 이렇게. 그리고 요거는 색깔이 카키도 있고요. 블랙도 있어요. 블랙도 한번 입어봐 줄게요. 소매 부분이나 박음질이 괜찮아요. 훌륭해요. 요렇게. 그러니까 지금 잠바 입기에도 딱 좋아요. 잠바 입기에도 딱 좋고 지금은 조끼, 패딩 조끼도 딱 좋아요. 다음 주가 춥다고 하니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는 뭐 아까 블랙 스카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베이지도 예쁘고. 그러니까 이게 언니들이 이런 옷을 샀을 때 도면이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잠바 사가지고 어떻게 디스플레이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니까 이런 소품류를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괜찮죠? 여기까지 일단 1단락 하고요. 지금 이제 제품을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뒤에 있는 이런 니트 치마인데요. 여기랑 니트 치마인데 한 집의 니트를 제가 싹 다 저랑 제휴를 맺었어요. 반포드레스 이제 앞으로 여기서 개발을 해서 반포드레스 라벨도 넣고 반포드레스 뭐 다 가방도 만들기로 했어요. 여기가. 근데 이 뒤에 있는 제품들이요. 디자인 상을 받았대요. 올해 여성 디자인 작가상을 받았고 이 디자인 모든 것들이. 그리고 이 디자인이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중국에서 들어오는 니트들 있잖아요. 저도 이제 오늘 공부를 했어요. 그냥 원단 그대로 그리고 짜서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빨면 줄어들잖아요. 근데 얘는 원사를 구웠대요. 그게 뭐냐면 제가 봤을 땐 어떤 열 처리를 해가지고 폭이 있다만한 걸 열처리하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말 그대로 앞으로 줄어들지는 않는 원단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 더 나아가서 이게 한번 구웠기 때문에 보풀이 안 핀대요. 거의 잘 안 핀대요. 그리고 또 더 놀라운 거는 이 큰 원단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탄성력이 엄청나요. 얘가 88반 이거 파시는 디자이너 언니가 88반을 입으시는데 직접 입으셨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 디자인도 상을 받았지만 이게 알고 보면 굉장히 매력 있는 거라서 제가 한 걸음에 달려가서 언니들 생각하면서 왜냐 지금 원피스를 입을 시기인데 너무 춥잖아요. 근데 어떠한 원피스를 입을까? 그러면 반포드레스 스타일인 거야. 이런 게 살짝 명품 스타일로 보이지 않나? 그죠? 앞으로 제가 반포드레스의 디자인이 여기 들어갈 거예요. 요것도. 자, 뒤에 쨍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지금 폴리랑 아크릴이 섞인 거예요. 그리고 폴리의 면에 안감에 보면 이중지예요. 바람에 날렸는데 치마 안도 요래요. 그래서 이 치마가 말 그대로 이중지 조직. 앞에도 짜고 뒤에도 짰어요.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게 우리가 이렇게 만져봤을 때 아크릴이기보다는 그냥 면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우리 가제 수건 같은 게 아주 두껍게 나왔을 때 그 느낌. 그치? 제가 이게 폴리인지 아크릴인지 그거는 성분표에 보면 나오는데 제가 만졌을 때 이거는 면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폴리 아크릴이에요. 폴리 들어가고 아크릴 들어가고 여기 보면은 저는 그냥 면 같아. 지금 이런 거 지금 제가 아까 보여준 건 진짜 아크릴 같아요. 아크릴 같은데 얘는 면이에요. 이렇게 제가 핑크색으로 이렇게 한번 맞춰봤어요.
지금 핑크가 되게 예쁘거든요. 여기서 보이는 쨍핑크로 보이잖아요. 근데 정말 핑크 예뻐요. 그리고 소매 보세요. 이것도 니트는 2부에 제가 니트 쫙 해서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코디하는 거. 여기도 지금 니트, 집에 있는 니트 활용하셔가지고, 이 치마, 니트 치마 입으시고, 이거 88까지 입을 수도 있다고 하시니까, 혹시 가져갔는데 안 맞으시면 이거는 교환 가능해요. 이거는 로스, 뭐야, 고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제가 판매를 하니까 로스를 다 받아들이고요. 요 모자 있죠? 모자, 그때 모자에다가 뭘 붙일 거 알아서 해주냐고, 당연히 알아서 해드리죠. 지금 요게 상품에 올라가 있어요. 제가 요거를, 요런 식으로 쓴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옆으로. 요게 세트예요. 요티도 오늘 지금 설명을 할 건데, 요거 알죠? 이거 저희 팀거 알죠? 제가 수입한 거. 그 위에다가 지금 로고를 살짝 가렸는데, 요거랑 세트예요. 한 세트로 판매 중이에요. 모자랑. 하여간 요렇게 너무 멋있지 않아요? 길이감도 굉장히 길고요. 폭이, 일반 치마보다 폭이 길어요. 그리고 위에 있는 폴라티도 조금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 요런 식으로 연출하면 어떨까 하고 제가. 저라면 요렇게 입겠죠. 그리고 여기에 뭐 패딩 짧은 거라든지 아니면 아까처럼 쇼를 걸친다거나 아니면 링크 목도리를 한다거나 모자를 쓰고 내일 나가도 춥지 않을 정도의 세련된. 추우면 멋쟁이가 사라지잖아요. 저는 사실은 여름 가을이 좋아요. 이렇게 노출의 계절. 그래서 요렇게. 이게 반포 드레스만의 스타일이에요. 치마는 입고 싶은데 멋스럽게. 컬러감이 아주 매우 좋죠. 제가 모자도 여기다 한번 갖다 줄게요. 요 치마의 스타일은 되게 많은데 제가 그중에 예쁜 것만 골라왔어요. 근데 이 치마 폭이랑 느낌이랑 한번 보세요. 안에 이중지. 말 그대로 안도 짜고 박도 짰대요. 그래서 이런 스타일로 색깔이 제가 너무 저는 그런 거 있잖아요. 어차피 이쁘게 입을 거 화려하게 눈에 띄게 원래 봄 여름이 화려하잖아요. 전또 사시사철 화려해요. 그래서 좀 밝은 색을 골라봤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치마를 그냥 코디를 집에 있는 걸로 하셔도 돼요. 이런 느낌 어떨까 하고 이렇게 이 치마가 밑단을 잘 보세요, 언니. 밑단의 플리츠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허리 벨트가 쉽게 말하면 여기에 짜진 거예요. 붙인 게 아니고 이게 짜진 거예요. 여기 위에다가 벨트를 같이 짠 거예요. 여기 탄성도 좋고 여기가 두껍지 않아요. 이게 얇으니까 니트만큼 얇아요. 그래서 보통 밴드가 이렇게 두껍게 나오잖아요. 그런 게 없어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브랜드화 했을 때 멋있 단가가 아마 이게 저 말고도 브랜드에서 런칭할 것 같아요. 요거를 제가 요거를 좀 기다려주실래요? 제가 호다닥 한번 입어볼까요? 제가 입고 나올게요. 자, 아, 핫핑크로 제가 아주 그냥 밑에 있는 이 치마는요. 제가 좀더 볼게요. 아크릴 100%래요. 그러면 말 그대로 이게 인조긴 하지만 올 아크릴 100%이 로브가 로브 치마가 올라가 볼게요. 이제 또 우리 또 언니들 저는 진짜 벨트 한번 해볼게요. 가짜 아니에요? 진짜예요. 혹시 저 가짜 판다고 소문날까 봐저 가짜 안 팔아요? 자 나름 패션을 한번 제가 치마를 잘안 입지만 이런 니트는 좀 입어요. 요런 느낌인데요. 이게 지금 옆에가 트임이 있잖아요. 트임이 있는데 이게 치마가 똑같은 치마인데요. 옆에가 보시면 이게 직조를 짰어요. 이게 잘라가지고 오바르크를 친게 아니라 원단을 아더잘 보이는 거 그러니까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고급스럽게 연출했다라는 거, 고급스럽게 제작을 했다라는 걸 보여드리려고요. 가격은 저렴해요. 제가 정말 너무 좋은 사장님을 만나서 언니들한테 이렇게 제 눈엔 너무 멋진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거 보이죠? 하나의 뜨개질로 돼 있지. 이게 오버락 쳐진 게 아니거든요. 요렇게 이게 두 개를 짜서 붙인 거긴 한데 여기를 원래 이렇게 해서 가위로 잘라가지고 여기를 오버락을 치는데 여기는 그냥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공임이 많이 들어가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요 제품이 그렇대요. 이거는
아크릴 100%. 디자인도 너무 예쁘죠? 색깔도. 색깔도 가까이에서 보시면 요 느낌 그대로예요. 아까 초록도 그렇고. 여기. 제가 지금 입은 이 스타일에, 뭐, 제가 이런 거죠. 아, 반포마님 너무 날씬해 하지만, 이거 6677반원이 날씬하지 않아도 도전할 수 있는 옷이에요. 왜냐면 이게 늘어남이 굉장히 훌륭해요. 얘는 5566 입으면 예쁘겠죠. 그 대신 플레어 스커트로 된 거는요, 큰 사이즈 언니들도 다 괜찮아요. 제가 올라가 봐 드릴게요. 다시 올라가 봐 드릴게요. 탄성 좋고요. 자, 엉덩이를 내자니 배가 나오고 배를 넣자니 엉덩이가 들어가네요. 자, 요렇게, 요 느낌이에요. 배를 살짝 이렇게. 아니, 옷을 아, 옷을 살짝 살짝. 빼봐. 네, 이렇게. 아, 요렇게도 되네요. 그래. 요런 느낌. 내가 좀 불편해, 배가. 그럼 요렇게 빼셔도 돼요. 근데 이제 반포 드레스 스타일이에요, 이게. 언니들이 생각하는 그런 모던하고 프리한 그 자연스러운 스타일보다는 굉장히 모던한 스타일로. 초록색은 제가 만약에 한다, 그럼 요런 스타일로. 요 초록색도 아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예쁠 것 같고. 사실 이 니트도 사이즈가 커요. 저한테는 크죠. 저는 원래 타이트하게 입잖아요. 여기다가 진주 목걸이 같은 거, 요런 걸로. 하나 하셔도 되고, 그냥 안 하셔도 되고. 어때요? 입었는데 어떤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입었을 때그 느낌은 되게 편하고, 밑에도 굉장히 따뜻해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이거를 하려고 수입도 했는데, 맨다리 입잖아요. 너무 까실거린 거예요. 진짜. 그래서 뭐 내복을 입지 않으면 못 입었어요. 근데 제가 까슬거리지가 않네요. 이게 니트 조직이 이 정도로 텐션이 짱짱하게 하려면 이렇게 따갑거나 부드러워, 이게 불편하면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부드러워요. 그리고 여기 위도 되게 부드러워요. 누구나가 입어도 이게 사이즈가 보이시죠? 이렇게 가까이 가면 이만큼 커요. 늘어남도 좋고, 목주름 가려지고. 팔팔인데 아, 가능할까요? 가능해요. 밑에 치마는 조금 불가능해요. 팔팔은. 팔팔 언니는 밑에 치마는 좀 불편한데, 오히려 88 언니들이 아까 지금 요 패턴 있죠? 이런 패턴은 다 맞으세요. 88 언니들 맞아요. 자, 요걸 한번 당겨볼게요. 이렇게. 이게, 여기도 보면 이게 고급스러운 거예요. 제가 언니들한테 이 니트 치마 수입도 아니고 메이드 인 코리아예요. 이게 우리나라 디자인 대상 우수상인가 받았대. 그것도 제가 올려드릴게요. 올려드리고 또, 88이고 내가 키가 좀 작다 하는 언니들은 요렇게 입으셔도 괜찮아. 요렇게 입으셔도 괜찮고, 여기 보시면 요 스타일도 괜찮아. 스타일 한번 내볼게요. 요렇게도 괜찮아요. 짧게. 요게 지금 짧아요. 근데 키는 작은데 나 치마 입는 걸 좋아해. 그리고 좀 통통해. 그러면 요런 거 괜찮죠. 숏하게. 여기도 보면은 요렇게 요 느낌으로 부츠 같은 걸 신으시든지 단아한 운동화 같은 것도 괜찮아요. 키 작고 상체 좀 짧으시고 가슴이 조금 있으신 언니들이 이렇게 입으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팔고 안 팔고를 떠나서, 아, 진짜 이런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기업체가 있다. 제가 만난 게 행운인 거예요. 이중지죠. 안도 바깥도. 아마 언니들이 이거 가져가셨을 때 세탁하고 입고 할때제 생각 날수 있는 옷을 제가 드리는 게제 꿈이에요. 입을 때마다, 아, 반포드레스. 입을 때마다 화나서, 아, 정말 내가 반포드레스. 이게 아니라, 그래, 반포드레스. 이거 반포드레스 건데 되게 잘 입어. 제가 나중에는 제 디자인으로 제가 한번 정말 언니들하고 자신 있게, 누구 브랜드 얘기 안 하고, 어디 납품했다 얘기하지 않고, 반포드레스 납품한 걸로, 앞으로. 그죠? 치마 길이는 어때? 치마 길이요. 제가, 아, 이게 이렇게 다녔을 때 편해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너무 탱탱하면 기모노 같은 거 입고 쫑쫑거림 걷잖아요. 근데 얘는 그런 게 없네요. 그리고 아까 말 그대로 큰 원단을 두었다고 하니까 이 탄성이 중국의 어느 말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예요. 그리고 얘가 길이가요. 제가 허리 벨트를 허리춤까지 했을 때 길이가 162예요. 그러면 딱 종아리를 덮어요. 이렇게 보면 안 보이시죠? 이거 어떻게 더 올라갈 수도 없고. 이거 길이 한번 재보세요. 여기 총장이 78이에요. 그리고 제가 스타일을 한번 내봤어요. 요런 스타일에. 그죠?
요런 스타일에 그러니까 요런 모자 써도 예쁠 것 같고 여기 막 난리났죠. 제가 모자 한번 써볼게요. 모자를 이렇게 이제 썼어요. 간단하게 쓰고 요렇게 입었다고 한번 해볼게요. 요것도 뭐 시간이 뭐 제가 나중에 유튜브를 하게 되면 요런 것도 한번 요렇게 80 요렇게 요렇게 입고 부츠를 신으셔도 예쁠 것 같아요. 80 그러면 얘가 더 기네요. 얘가 더 길어요. 그죠? 네. 아까 78. 플레어 스커트는 78이고요. 얘는 80이래요. 얘가 로브가 이게 더 길어요. 얘는 566 언니가 예쁘고요. 77 언니 날씬한, 그러니까 자신 있는 언니들은 또 가능해요. 왜냐면 탄성이 되니까 좀 조여주는 게 있고 좀 이렇게 보정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하지만 77 언니는 조금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니트로 가리세요. 그리고 아까 플레어 스커트는 키 좀 작으시고 하신 언니도 예쁠 것 같아요. 왜냐면 78 총장에 이게 밑으로 퍼지고 위를 좀 짧게 입으신 언니들한테 좋을 것 같아요. 요렇게 입어도 예쁘죠? 그죠? 네. 요렇게도 또 입을 수 있어요. 요렇게 하늘색으로 플레어 스커트로. 지금 요런 스커트를 제가 많이 했어요. 왜냐면 치마 많이 입으시라고. 잠깐만 요거를 요렇게 좀 잘 보이죠? 네, 잘 보여요. 네. 이렇게 하고 지금 여기 보면은 포인트가요. 이 벨트 부분 메이드 인 코리아의 위력이고요. 수출하고 싶다. 혹시 외국인데 이거 수입하시고 싶은 사람 택 작업 해드릴게요. 이거는 정말 그리고 안도 너무 깔끔하게 잘 나왔어요. 중국제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대한민국의 봉장들이 위상이 올라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수급량이 안 되다 보니까 한국 안에서 되게 생산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봉질의 품질이라든지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가치 때문에 오히려 외국에서 수입을 하고자 하는 바이어들이 많이 온대요.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가 중국에서 의존했던 것을 다시 한국으로, 저 또한 한국에서 붐을 일으키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네, 요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마지막에 했던 거 한번 다시. 제가 요거 위에 거 한번 입어볼게요. 요 느낌을 한번 볼게요. 치마가 아까 그 플레어 스커트는 88 언니를 충분히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에 레깅스 같은 거 입으세요. 그러면 따뜻하기도 하지만 운동화를 신어도 예쁠 정도로 캐주얼한 느낌도 들고요. 또 연말연시 모임 때 밍크 안에도 입으셔도 손색이 없어요. 얘는 좀 짧아요. 그러니까 키 제가 입어볼게요. 색깔은 지금 생뚱맞긴 하지만 요 느낌으로 한번 입어요. 팔이라든지 소매라든지 굉장히 커요. 요 느낌이에요. 요 느낌이고 여기다가 제가 요걸 한번 해볼까요? 요렇게 요렇게 만약에 지금 색깔은 사실 생뚱맞아요. 근데 제가 한번 연출을 있는 거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다 입어볼게요. 요 느낌이에요, 요 느낌. 벨트가 보일랑 말랑 하고, 이게 반포드레스의 그 반포맘의 스타일로 했을 때 입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소매도 굉장히 훌륭하네요, 그죠? 땡강하지도 않고. 이렇게. 괜찮죠? 그래서 저희 집 니트, 오늘 니트 치마는 일단 여기까지 소개를 해드렸고요. 자, 2부에는요, 이 제품들이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색깔이 뭐가 있는지, 치마의 종류가 뭐가 있는지, 그거를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또 예쁘게 준비해서 아 진짜 많이 입어드리고 싶다. 시간만 많으면. 일부 같이 해줘서 언니 너무 감사하고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언니.